수산 로보틱스 새벽에 어제 새벽에 녹화해드리고 1시간 뭐 13분짜리에 여러분들께 계속 녹화해드리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됐죠. 오늘 6일날의 기준에 6일날의 기준에 새벽에 다 올려드리고 또 시젠 변동성 교육 올려드리고 위메이드 HPSP 전부 올리고 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위메이드의 기준에서는 오늘 장중에 8%까지 움직이면서 다시 71,700원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개당초에 위메이드도 68,000원부터 제 공략을 또 했어요.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수익범위, 가상계좌에서의 수익범위 13조 돼 있습니다. 5조짜리가, 아, 5조랜다. 5억짜리가 13조, 13억.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위메이드입니다. 69,000원에도 편입 기준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초에 계속 이제 위메이드 공략 잡아내다가 HPSP 같은 경우에 45,250원 편입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HSP 두 종목 매매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목의 HPSP의 경우에도 얼마? 45,250원의 편입. 그래서 장중 고점이 47,500원. 그리고 또 위메이드 위에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HPSP 45,650원. 그리고 이미 이제 또 케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HPSP 수익입니다. 어제 익절을 오늘 치초가에 재매수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46,150원에도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와, 이거 너무 과도하게 밀리는데요? 너무 눌리는데? 이거 뭐지? 과한데?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 속에서,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고, 하이브는 이제 교육용으로, 살짝,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바다 선생님께서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가져가나요? 또 리노공업 유지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그 위에 부분에 제가 이걸 못 봤구나 바다님의 내용을 밑에 것만 보고 답변드리고 답변드렸다고 이것도 지워버렸네. 예, 바보 마냥. 아이고. 어찌됐든 그뭐 여러 종목군들이 검색해 뜹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뜨고 LNF도 뜨고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 두산 로보틱스 자 이제 스타트 잡는다. 왜요? 프로렘 매수가 들어왔어요. 10만 주 단위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프로렘 매수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로렘 매수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뒷부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두산 로보틱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나갑니다. HPSP 46,500원, HPSP 47,300원에도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75,781원에 가상 계좌에서 이게 이제 10%까지 수익이 나죠. 아프리카 TV 19.47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TV 오늘 뜬게 3%에 뜹니다. 그 3%에 뜬 이후에 우리는 이제 V 위주로만 올려드리다 보니까 S의 경우는 늦게 이제 부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핸드폰에 갖고 계시면은 뭐 충분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두산 로보틱스 계속이야. 삼성전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막 8만원, 8만 2천원 계속, 그렇게 되면서 계속 두산 로보틱스하고, 아프리카 TV하고 수익 범위가 계속 나오는 거야. 8만 4천원에도 매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신들린 듯한 매매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프리카 TV의 경우는 뭐 이렇게 계속, 3%에서 부착이 돼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종목 검색 게임인데, 아쉽게도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서, 교육용 문자도 안 보내드렸어요, 제한적으로. 요거를 지금 오늘 문자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내용만 보시면, 오늘 거 말고 그냥 전체를 다 볼까요?
중간에 좀 빠져 있는 게 있긴 합니다만, 뭐, 보시죠. 11월 20일 날 기준에, 11월 20일 날 기준에, 2%의 스타트를 잡아요. 원래는 11월 15일 날 4만 6천 원대 검색기 떠요. 그리고 5만 6천 원, 5만 7천 원, 5만 7천 원, 5만 6천 원, 뭐 5만 8천 원, 2%. 그러고 나서 이 2%의 편입 비중에 있어서는 문자 무지 나갔는데 그게 뭐2% 이상을 계속 산다가 아니라 없으신 분들 사세요. 없으신 분들 뭐 지금도 살수 있습니다. 5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그러고 나서 6만 1,100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6만 900원일 때 신규 편입자 관망하고 목표는 6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1.5% 밀리는 6만 200원 이탈 경우에는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21일 날의 기준에 재차 강한 애들은 안 밀립니다. 강한 애들은 안 밀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아, 윤종도 바보 같은 녀석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을 아, 냅두면 더 가는데 왜 자르라 그래? 그러니까 에코프로 꼴이 나는 거예요. 응?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도 아니 냅두면 더 가는데 그러다가 주구장창 깨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론은 차익 실현을 했는데 크게 밀리는 애들은 사실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위로 강한 애들은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단타 치고 뭐 들어갔다 또 들어가고 뭐 이게 아니라. 결론은 여기서 잘 보시면 21일입니다. 21일부터 5%, 이게 얼마? 6만 원에 5%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 97,700원 찍어요. 97,900원. 그럼 37,900원이 올랐던 거예요. 여기서. 37,900원. 그럼 66에 36, 60% 이상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60%만 수익나?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해서 쭉 차익 실현 재편입 막 22일, 23일 문자가 무지하게 나가죠. 24일날도 막 계속 나가죠. 8통, 뭐, 12통, 그리고 차익 실현. 12통 나가고 차익 실현인 거야. 74,400원에. 24일 금요일날. 그러고 나서 27일날 또 편입해. 5번, 9번 문자 나와요. 또 편입해. 또 사. 응?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결론적으로 27일 같은 경우에 9시부터 9시 46분, 또 10시부터 11시 23분, 29일날 어떻게 돼요? 28일날 하루 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공략하고 29일날 또 들어가. 응? 87,000원 때부터 또 들어가. 그렇게 해서 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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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코프로의 3월 23일 날의 변동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정점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29일 날 밀리고 30일 날 신고가를 30일 날 반등 주고 시간에서 고점 넘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97,900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 오늘입니다. 오늘. 날 재서 이제 어제죠. 11월 6일 기준에 이러한 매매 사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9시 51분부터 조금 매수자 늦게 나갔어요. 계속 이제 눌려지고 눌림이 확대됐고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10%로 비중을 늘려놨어요. 10%로. 비중을 10%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78,000원, 79,000원, 80,000원 단계별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비중을 10% 이상으로 계속 채우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편입하세요.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편입하십시오. 그 기준이. 없으신 분들 편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작 마감 때까지 계속 84,500원, 86,000원, 86,500원, 87,500원, 88,000원. 얼마야? 71,000원에서부터 문자가 12통 나간 거예요. 매수 문자가. 그러면 유료 회원님들은 안 사신 분이 없겠죠? 단한 명도. 응? 단한 명도 안살 이유가 어딨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매수세를 드리는데. 응? 주력에 가까운, 응? 주력에 가까운 이러한 강력한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 하루에 완벽하다면 뭐 10통, 20통도 나가는 거야. 그리고 딱 여기서 꺾인다 싶으면은
바로 차익실은 그냥 막 초강도 있게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어제랑 똑같은 거 너무 졸려서 방송을 스타트 해놓고 감당이 안 돼서 어제 녹화 방송 올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생방이야 생방. 1시 13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10까지 다시 눌려있는. 그럼 이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녹화 방송 긴 거 다 들여다보시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는 아니 이렇게 계속 매수엔 드리는 이유.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제대로 된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방을 안 했으면 뒷부분에 굉장한 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떴을 때만 해도 솔직히 윤정도도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뭐 두산 로보틱스 아예 뭐 잘 가나 신규주인데 뭐 상장한 이후에 박살 났다가 좀 반등 나오나 요 정도 수준으로 별 의미도 안 뒀어요. 46,000원 여기서부터 뭐 더블 이상이 나왔잖아요. 차익 실현 재편입. 결론적으로 77,500원 기준에 11월 27일, 28일, 29일 계속 매수 신호. 근데 이제 이러한 급격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을 4번 이상 했어요, 지금. 4번 이상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입. 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안 밀려.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막 두들겨 맞은 경우도 있었죠. 97,900원 찍고 나서 1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잡고 8만원까지 깨져 내려가 7만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크게 밀린 거지 순식간에. 거기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2차전지처럼 뭐 무조건적으로 우린 들어갔다 무조건 올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만 제대로 보자는 거야. 이거 이거 보기 전에 와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오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장 끝나고 가입하셨어. 아니 어제 말씀드리고 어제 가입하셨으면 됐잖아. 장 끝나고 가입하셨어. 아우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 개장초부터 했으면 아까 그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HPSP의 저점 편입 싹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매수 강도 거기다 아프리카 TV의 초 대박 수익까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와요. 그럼 유튜브부터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 공식 채널에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위메이드, 시젠, HPSP 없는 게 없어. 다 들어가 있어.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2차 전지는 안 해드려. 다 해드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오롯이 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시면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딱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면 밑에 하단에 뭐라고 나와요? VIP 1개월 165만원 나오죠. 2 플러스 1 330. 이게 10월 달에 너무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신규 가입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초대박이, 이렇게 수익이 땡큐한데, 우리는 뭐 이런 엄청난 수익이 행복한데, 계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가지고. 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서 뭐 두산 로보틱스든 HPSP든 위메이드든 이런 수익을 첨가하는 거죠. 아프리카 TV의 상한가까지. 지금 전화해서 지금 뭐 내일 어떻게 해볼까? 그걸 왜 내일을 기다려?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기준을 잡으셔야죠. 결론적으로 다시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이거 하나만 이해가 되시면 되는데 오늘도 당장 주가가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휘청하시잖아요. 근데 윤정도랑 계셨으니까 다행인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방에서도 아니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하죠? 오늘 막 주구장창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그 공포심이 투매 안 하면 다행이지. 결론은요. 10월 5일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이런 경우에 종목을 못 봤습니다. 저는 최근 상장한 뭐 60개 종목이 NH투자증권 HTS는 나와요. 전부 다 두들겨서 한번 봐보세요. 상장 첫날 전부 보호해수 물량 풀린 것도 유동 물량 풀린 것도 기존에 갖고 있던 국권 물량 그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만 다 때려 파는 거 아니야. 외국인과 기관 다 때려 파는 거 개인들이 다 떠안는 거 아니에요. 주가 공모가보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 공모가 제도 이거 바꿔야 돼.
멀쩡한 공모가제도 다 뜯어고쳐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 퍼센트씩 막 올라오게 해놓고 그게 개인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 누구를 위한 거야, 그거? 그런 걸 고쳐야지. 어쨌든 그 상황에 우리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좋은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조용히 묻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음모론을 좀 얘기해봐요. 이거 음모론입니다. 그냥 음모론이에요. 아니, 두산그룹주하고 현 정부나 혹은 그 두산그룹하고 지금 금융당국, 연기금, 국민연금 쪽이,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 70여 군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4대 연금, 그 중에 국민연금이 거의 뭐90% 이상, 99% 뭐 이렇게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샀어요. 상장 첫날 남들은 싹다 파는데, 연기금만 때려 사. 누적적으로 얼마까지 삽니까? 연기금만 누적적으로 이따구로 사요. 주식수가 6,480만 주에 4%를 삽니다. 그러면 저 연기금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 이 연기금 물량이 만약에 나와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항의를 할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항의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소중한 국민연금 가지고 단타 치려고 주식 운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응? 개인들 현혹시켜서 이런 수익을 내려고? 그건 아닌 거지. 그건 못된 짓거리지. 결론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주주 지분이 70%입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물량은 안 나온다 봐야죠. 근데 연기금이 플러스 4%를 샀습니다. 74%야.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뭐 유동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11월 5일까지 해서 30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그리고 기타 금융, 기타 법인이 얼마에 400만 주 정도 팔았어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요, 기관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100만 주 빼고, 실질적으로 기관 얼마 판 거예요? 340만 주판 거야, 지금. 340만 주 매도해. 연기금이 안 샀다고 치면 340만 주 매도지. 얘가 기타 금융이 이제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금융이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들이 쓰는 스탁론과 뭐 아마도 저축은행 들로 들어갈 거예요. 기타 금융에. 그런 식의 이제 자금들의 기준에서 나가야 될 돈. 뭐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계좌를 이쪽 기타 금융권에서 썼나 보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분류를 해놓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이나 투신이나 이런 거 이외의 금융권. 그래서 그 기타 금융이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하고 우리 사주 빼고 유통 물량이 있는 상황에 지금 뭐 단일 물량은 다 도달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그 방향성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조금의 차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대주주가 70%까지 형성돼 있지 않아? 볼까요? 자, 봅시다. 그쪽에 이제 뭐 보험회수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지. 관심도 없어요. 일단은 어찌됐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현재 상황이 뭐예요? 투자 경고, 우린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거안 쳐다본다 그랬죠. 얘 고점 15만 4천 원 대비해서 3만 원대 밀려 있어요. 대주주 지분 75%네. 75%인데 얘는 그러면 연기금이 샀느냐? 똑같은 신규주에. 11월 17일날 상장한 이후에 연기금 산거 있어요? 내일이 연기금이 17만 4천 주 매도요. 근데 왜 두산 로보틱스만 사냐, 이거. 이거를 권순혁이가 알게 되는 순간 권순혁이는 또 악수고 난리 불웃을 치겠지. 연기금까지도 이 못된 것들이 이렇게 좋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주는 안 사고, 거품인 로봇만 사고 있다고 막 악을 치겠지. 정신, 그건 또라이니까. 또라이니까 뭔 소리를 하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예를 들어서 이 74%, 75%의 그 비중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가 잠겨지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아요. 뭐, 내년에 MSCI 지수,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오픈이 돼 있지만은, 추정치는 나와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누군가 사야 되는데 사는 쪽은 없어. 어찌됐든, 에코프로 쪽에서 44%를 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매도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펀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네들도 물량이 아무래도 안 나오겠죠. 어? 그다음에 얘네들도 그러니까 요 물량이 이제 안 나온다 쪽으로 설정이 되겠지만은 글쎄 그건 뭐 조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두산 로보틱스냐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이 될 거냐 두 개를 양쪽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거든요.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프로그램 매매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매매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장중 기준에서 프로그램 매수라도 들어와줘서 외국인이라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액티브 펀드 쪽에서 들어왔던 가능성이 높죠. 나머지 쪽은 안 사잖아. 뭐 순매수 기준에서.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 줄 때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바로 그냥 단타치고 나가고 뭐 같은 쪽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급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응? 거래 자체가 급감을 했죠. 그게 무조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얘도 거래가 터지고 누군가가 매집하는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의지의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호의 수가 잡혀 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찾아보셔야 돼. 응? 보도자료에서 찾아보시든 공시 내용에서 찾아보시든 어떤 기준에서든 찾아보셔가지고 보호의 수가 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해서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보호의 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해서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로서는 투자 경고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매수의 기준,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진짜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응?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음, 향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보호해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따져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당장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투자설명서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데 다 나와요. 어? 투자설명서에 정정신고 뭐 오늘 한번 볼까요? 원래 두산 로보틱스 이제 전략 마지막 잡아드려야 되는데 왜 얘네들하고 이제 일부의 조건에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저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 인수권 모집 관련된 내용 다 보면 나와요. 어? 숨겨놓는 거 없어. 다 보면은 다 나오는데 이제 유통 물량과 그리고 이제 기존 구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대주주로 분류된 이제 외국계. 74%에서 30% 정도인가요? 외국계가? 응? 그 내용이 보호예수가 잡혀있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어차피 대주주 물량은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보호예수 잡혀있고 이번에 보호예수 풀린다 했던 물량이 이번에 기타 금융에서 44만 주 나온 거를 외국인이 받아갖고 내일이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우리는 고점을 넘겼든 못 넘겼든 뒤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할 거예요. 어? 아니, 뒤도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할 겁니다. 차익 실현해야지. 어? 연기금 쪽은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은, 응?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은 외국인들 쪽이 이번에 단기적으로 뭐 2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단기 급등을 다시 이끌어냈는데 저점 대비해서 탄력을 받아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간다면은 같이 차익 실현해야지. 없는 물량이 나오겠어? 잡아간 물량을 다시 때리는 거겠죠. 공매도는 안 되니까 지금. 응? 공매도 규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있네. 의무 보유 기간, 확약 기간 수, 신청 수량. 요거는 이번에 공모 받은 물량인가 저쪽이 그 전환 물량 행사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오늘 그거를 뭐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든 할게요. 근데 뭐 별로 저는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마저 보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자세히 그냥 편하게 나온 데가 있어. 보호에서 물량이 뭐 얼마 잡혀 있습니다 하고 이제 편하게 나오는 쪽이 있는데, 온라인상에도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호예수 이러면 이제 딱 나오는데, 그 보호예수 쳐볼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위험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밖에 투자자 보호 여기 있나? 어디다 넣어놨을까요? 대주주 거래내역. 그리고 하여간에 나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보호해수 물량이나 유통받은 물량이나 그런 내용들을 해드릴게요. 주요 주주 그리고 여기 있네요. 19% 10% 30% 30%죠 9주입니다. 이게 9주 9주인데 9주에 대한 보호해수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 지금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에이 모르겠다, 귀찮다. 제가 하여간에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찾아서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가 현재 기준에 전부 묶여있는 물량이다. 묶여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물량이 나올 그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얘도 안 사는, 얘도 안 사는 지금 연기금이 차별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난 관심 없어. 만약에 얘를 연기금이 때려 샀다, 그러면 그 물량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무슨 뭐 국민연금 위주로 얘기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단타 쳐서 국민의 그 소중한 국민연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단타를 쳐서 수익 내려고 그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매매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뭐 성장성을 보고 뭐 중장기로 투자했다면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진짜 로스코 범위에 도달되지 않나는. 근데 지금 똑같은 신규 상장주에서 조금 더 일찍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4% 수준을 매수를 하고, 얘는 아예 뭐 사지도 않았어.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안 사. 아무도 안 샀어요. 신규주를. 얘만 산 거야,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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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상장 이후에.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10월 5일 상장 이후에 누적적으로 연기금이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공격적으로 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기금의 물량은 잠기는 물량으로 보고,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지금 70.62%인데 이쪽은 이제 물량이 나올 물량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나올 물량이 아니에요. 두산 자체의 물량이니까 안 나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30% 물량은 그게 보호해수가 걸려있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근데 거기도 그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얘처럼 매수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제 단기 공략을 한다니까요. 매수가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연기금이 이렇게, 연기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신규 상장주에서 유일하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연기금이 안 사요. 같은 기간 동안에. 아니 안 사놓고 왜 얘만 사냐고. 얘도 안 샀잖아. 4만 주가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왜 살지라는 걸 들여다보는데, 좋아서 산다 그거는 풀 뜯어먹는 소리고 음모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음모론을 펼치지 않고 들여다본다면, 우린 단순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어찌됐건 지금의 시가총액이면 내년에 MSCI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벌써 1순위로 거론이 돼요. 언제? 내년 2월. 그럼 내년 2월에 1순위로 편입이 된다 했을 때 얘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HMM은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자마자 5만 원에서부터 지금 얼마? 박살, 아주 그냥 개박살 나 있죠. 우리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 물량을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응? 기준이 명확해야 돼. 지금 왜 들어가는지. 그래야 차익 실현, 내일이라도 당장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알아듣는 분들,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12명뿐이 접속을 안 했다 할지라도 좋아요. 그리고 각 채팅방에라도 좋아요라고 한 번씩 써주세요. 못 알아듣겠으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있는데 왜 두산 로보틱스만 윤정두가 사라고 하는지. 왜 연기금은 두산 로보틱스만 사는지. 얘가 더 좋아서? 아니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우위를 어떻게 가려? 똑같이 프리미엄이 다 붙어있는데. 무슨 우위를 그렇게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둘 다 뭐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 정도지. 또 신규 상장주 그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안 사고 머트리얼즈도 안 사고 왜 얘만 사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기금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다시 차분히 정리해드리면 자 보세요. 시가총액이 이제 6,46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5조, 6조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4조 이상, 4조 5천억, 5조 정도면은 MSCI 지수 2월 달에 이제 편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돼. 그럼 액티브 쪽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네라고 해서 이제 미리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차피 70%는 유동 물량이 없어. 그럼 뭐 머티리얼즈도 75%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연기금은 안 사, 걔네는. 뭐 나중에 살지 모르겠어. 사면 그때 보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타 금융에서 이렇게 나오는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 있죠. 요 물량들도 일단 시장에서 소화가 돼. 거래가 되면서. 충분히.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는 이제 뭐 들어올 보호에서 물량이 없어. 내년에 44만 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지금의 거래 대금이면 다 소화 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오히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주가 올라서가 아니라 박수를 치는 거야. 왜? 야, 외국인들 100만 주를 때렸어? 3% 지분 갖고 있는데 100만 주 때려갖고 이제 1.5% 남았어? 1.5% 남았는데 또 때려가지고 이거 봐라 외국인들 지분이 1%야? 더 이상 때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얘는. 그럼 더 이상 때릴 게 없으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밀릴 이유는 없잖아. 외국인 지분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죠? 그러다가 60만 주 이렇게 한번 사니까 프로그램 매수 60만 주 사니까 어떻게 돼? 폭등이죠. 이런 날 신고가를 찍는 거야. 어떻게 해?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했지. 응? 아주 땡큐 하지. 근데 그 다음날 70만 주를 팔아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1% 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3거래일째 80만 주 1%를 삽니다. 지금 2% 넘기지 않나요? 2.2죠. 요거 계산하고 보는 거야, 윤정두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회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윤정두의 매매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선대인이나 그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애들처럼 쥐들 집 팔아서 사야지 그러면 그렇게 몰빵을 시켰잖아 걔네들은 지금 최고점에서 아 나로 인해서 수익 낸 사람 아니 쥐들 때문에 2차전지가 막 분위기가 막 형성됐을 때 그 최고점을 다 계속 몰빵하라고 그랬잖아 쥐도 샀다고 7월 28일 31일 거기서부터 30% 50% 깨졌다고요 그 깨진 이유가 거품이 빠진 거지 왜 그걸 공매도를 얘기하냐 공매도는 그때부터 나온 물량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 소중한 자산이 들어갈 때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정리해드려요 유통 물량이 30%뿐이 없는데 4%를 일단 어찌됐건 연기금이 샀어 연기금이 상 상태에서 그러면 유통 물량이 얼마 남아있어요? 그러면 26% 남아있잖아. 거기엔 자사주 2%인가? 그거 빼면은 24% 남아있죠. 그 24%에서 내년 1월에 나올 44만 주 0.5% 또 빼야 되는 23% 남아있어. 그 23%에서 지금 이 거래량 이 변동성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량이 떠넘겨지고 나오고 떠넘겨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소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일 외국인이 프로그램 통해서 매도를 해. 2%의 물량 가지고 1% 매도를 해. 매도해서 주가가 밀리면은 뭐 밀리는 대로 차익실현을 하고 매도하는데도 주가가 밀리면 또 땡큐야. 왜? 외국인들은 단타쟁이들이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제로베이스에서 더 공매도가 나올 수는 없으니. 그렇잖아요. 연기금은 물량을 다시 되팔 가능성 극히 제한적이다. 그랬다가는 국민연금에 항의하면 돼요. 왜 니네들 이따구로 운영하냐라고. 소중한 자산을. 단타치로 자산 줬어? 단타치라고 자산의 운영 권한을 줬어요? 연기금한테?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의 해치 물량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자금입니다. 장중에는 다섯 번뿐이 안 쏴줘요. 모를려.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에 대해서. 아시겠죠? 결론은 내일 기준에 아주 단순해. 프로렌 매도가 나오면 그러면서 꺾이면 고점 대비해서 1.5%, 2%, 3% 밀리면 전량 차익실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기준에 프로렌 매수가 막 들어와. 프로렌이 막 들어와. 그럼 연기금이 안 판다는 가정 하에 누군가는 팔 수도 있죠. 고점에 대한 인식을 잡고. 근데 외국인이 사 제껴? 아, 그럼 우리는 신규 편입.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 있는 분들 유지. 그리고 꺾이면 차익 실현이야. 연기금이 샀든 뭐 외국인이 샀든 꺾이면 차익 실현해. 차익 실현했는데 더 꺾여. 더 내려와. 봤는데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시점에 되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재편입이죠. 근데 막 프로그램이 팔아. 외국인들이 팔아. 그럼 간망이지. 양봉 일단 안 팔아요. 누가 사고 팔건 간에 추정치니까 양봉 일단 내일 양봉이야. 왜 팔아?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파는 거지. 그게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변동성에 따라서 뭐 3분의 1 꼬리를 달면, 아니 상한가 갔는데 3분의 1, 10% 밀리면 판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 변동률에 따라서 꼬리의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그게 매직 계산기의 기준이다. 응? 그래서 차익실현할 땐 차익실현하고 대처한다. 정리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들으세요. 신규 상장주인데 연기금이 샀다? 국민연금이 왜 사는지 음모론을 펼쳐서 얘기하기는 싫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만약에 물량이 위탁 물량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위탁을 주기도 한다. 근데 그들이 단타를 친다. 그거는 아니지. 4%를 갖고 와서 개인들 현혹시켜서 그러면 거품인 종목에 4% 들어왔다. 단타치로 들어왔다. 그거는 막말로 국회의원들 제보해가지고 국회의원분들한테 제보해서 국장감사 때 깔아놓은 그분들이 이거 재밌겠는데? 그럼 까는 거예요. 농담해라.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2%뿐이 없다? 너무 땡큐하다. 2%밖에 없기 때문에 MSCI 지수 2월달에 편입 요건이 1순위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럼 액티브 쪽에서 더 들어오면서 주가가 방어가 되든 아니면 그들이 다 나간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아예 얘를 안 건들 수도 있어요. 그럼 단순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 경고고 뭐건 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게 돼?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죠. 어찌 됐건 이 고점 대비해서는. 응? 1조 5천억 터지던 애가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1조 5천억 터지던 애가.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뭐든지 명확해야 돼. 뭐 얘가요 38만 원 갈 겁니다. 그 정신 나간 저 박순혁이가 난 참 어이가 없는 애. 아니 얘가 38만 원 갈 것 같으면 외국 기관이 가만히 있냐고 얘한테. 예? 아니 외국 기관 한 명 두 명이에요? 그 수많은 외국 기관이 인정을 안 한다는데 지 혼자 나서서 헛소리하고 지가 사든가 그러면 그 정도로 악을 쓸 정도면은. 저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매를 했잖아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사라니까.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데 왜 상한가를 못 잡아먹어요. 이땐 투자 경고가 아닌데. 그래서 상상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왜 안 사. 1조 5천억이 터졌는데.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고 양봉인데. 농담이 아니라. 이런 날 왜 안 사. 투자 경고기 때문에 안 사지. 그래서 교육용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사게 해요?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얘가 펀드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이 앞전의 거래가 실려야 고점을 넘길 거 아닙니까? 그건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일단 하여간에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응? 다시 한번 놓고 볼 텐데 예?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한 기준입니다. 이걸 다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방안에서 매번 말씀드렸고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보호해줘야 다. 근데 요 물량만 44만 1900주 그러니까 44만 2000주 정도가 1개월 상장 이후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내년 죄송합니다. 내년 1월 초에 또 나온다는 거죠. 물량이. 근데 지금의 경우는 지금 거래량에서는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6500만 주 수준에서
내년에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묶이는 자금 또 생겨요. 결론은 막연하게 뭐 긍정적이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문자 나간 거 보여드렸죠. 78,000원에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검색기로 올려드려요. 마이너스 4.54%였죠. 오늘 저가가 76,900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1.5% 되돌리면 들어간다. 응? 왜? 지금 전일 대비해서 4.5 빠졌는데 1.5% 되돌리면, 그러니까 장중에 한 6% 빠졌었죠. 6% 전후. 2%까지 필요도 없다. 1.5%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응? 개선돼 있었어요. 지금 9시 53분이잖아요. 9시 53분에 얘가 지금 상장 주식수가 6,480만 주예요. 두산 로보틱스. 그죠? 6,480만 주. 근데 프로그램이 오늘 47만 5천 주인데 대부분 다 외국인도 잡히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프로그램이 누군지 뭔지. 한국경제TV 그 어린애 꼬맹이, 어? 한국경제TV 매출 1위 한다는 교육으로, 어? 근데, 그 어린애들이 뭘 하냐고.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이 매매를 하는 거고, 그 기타 법인은 보험 등이 돈이 많으니까 바스켓 매매를 하는 거고, 아는 단어는 다 나와. 그러면서 신탁을 하는 거고, 아이 또라이들도 아니고, 진짜 확, 그냥, 아우. 뭔 소리냐면은 기타 법인은 그냥 일반 법인이에요. 기관으로 안 잡혀요.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만. 근데 그 기타 법인이 얘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보험은 기관으로 잡혀 별도로 보험이라고 있어 이렇게. 근데 무슨 기타 법인 얘기했다가 기타 법인 중에서 보험이 있는데 보험이 있으면 뭐 어? 아니 돈이 뭐 몇십억 몇십조가 있는데 뭐 그냥 매매하기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고 그 아무런 영향력 없으니까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또라이가 무슨 교육을 해서 매출을 1등을 하냐고. 매출이 1등이니까 애를 건들지는 않아. 어? 일반인들한테 그냥 솔직히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이.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인 거고. 걔는 소송해서 교육비 다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타 법인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교육을 받아? 어? 아우, 모니터링을 제가 한번 우연찮게 했는데 아주 심각한 애들이 많더라고. 지금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응? 자, 10시 53분에 기타 법인 보시면, 아, 기타 법인이 아니라, 이 보시면은요, 7만 6천 주예요. 6,480만 주짜리 0.1%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추세가 매수다. 주가는 6% 밀렸는데 매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는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디선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제한적인데, 또 어제 그 물량을 일단은 어디서 기타금융에서 44만 1000주, 응? 44만 1998주 정확히 다 팔았잖아요. 보호해수 걸려있던 거 풀린 물량만큼만 그거를 외국인 또 받았고, 근데 외국계로 추정되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이 모든 종목의 대부분이 기타 법인입니다. 응? 죄송합니다. 기타 법인인데 그 이상한 애 때문에 저까지 그러잖아. 프로그램 매매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어? 어느 종목이든 프로그램 대부분이 외국인이 사용해요. 기관은 별로 안 써요. 개인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다? 그냥 시스템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 수급 범위를 아까 문자 보니까 계속 78,000원, 79,000원, 8만원, 8만 1,000원, 8만 2,000원, 8만 3,000원, 8만 4,000원, 8만 5,000원, 8만 6,000원, 8만 7,000원, 8만 8,000원 계속 매수 나가죠. 왜 그러냐면은 수급이 유입되면서 고점을 계속 오늘의 장중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이게 문자죠. 그래서 VI 발동까지인데 마이너스 5.88에서 저가 대비 14%가 올라와. 근데 14%만 올라오나 16%씩 올라와. 막 그냥 치고 올라가. 내일도 최소 900만 주 터지길 바라고 들어가는 거야. 900만 주의 기준 뭐냐면 최근 거래량의 70%, 80% 수준인데 그 900만 주가 터지면 1조 이상의 거래대금 나옵니다.
얘가 거래대금 최상위 형성됐었던 게 1조 1000억 정도 돼요. 그 고점을 넘기려면 1조 이상씩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계속 갭이 나와요. 힘이 세다는 거죠. 그 갭이 나오고 양봉의 흐름이다. 꼬리가 달리는 날 차익실현을 하는 거고. 근데 너무 급격히 이날은 밀고 내려서 29일날은. 그래, 하는 사이에 15% 찍던 애가 하는 사이에 밀려서. 저도 그때 뭐가 씌운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 넘기면 차익실현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15% 넘기면 거기서부터 꺾이는 순간 차익실현을 합니다. 그 매직 계산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81,400원이 10% 15% 고점을 넘기는 하루 변동률이 그렇게 높게 올라온 흐름이었다면 요런 가격에서 요런 가격에서 두번 차익 실현합니다라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오시면은 교육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2021년도 거. 이게 지금 550만 원에 9시간 강좌 5개, 445시간을 55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쿠팡에서도 팔고 있다니까? 쿠팡에서도 이렇게. 위메프 팀원에서도 다 팔고 있고. 그 교육 강의에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가? 방금 말씀드린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9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교육받기보다는 윤정도의 매매사인을 들으시고 난 교육도 받을 거야. 그럼 아까 그 교육자를 45시간짜리 달라고 하시고 어디다가 전화해서 여기다 전화해서 근데 공짜로 드리나? 공짜로 드리는 거는 채팅방에서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도서가 있고 동영상 교육자료도 드려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가격이 아니라 165만 원으로 써 있잖아요. 1개월에. 10월 달에 너무 힘드시다라고 단기적으로 내려놓은 가격이 이게. 근데 디자인 바꿔야 되는데 저 가격 내려놓은 거 이제 그 다시 환원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담당하는 친구가 예비군 훈련 갔어. 목요일까지 출근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지.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하루에 그렇게 원래 가입인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몇 명씩 가입을 하시네 요즘에.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들어보니 계속해서 윤정도가 계속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그 전략대로 흘러가거든. 그러니 안 행복하시겠냐고. 행복하시겠지. 결론적으로 지금 무료 방송이 왜 메인 화면에 이게 안 뜨죠? 유료만 뜨고. 07, 06월. 아, 이게 아마, 이게 날짜선을 넘겨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저도 무방을 안 하다 보니까 12시 넘으면 날짜선을 안 바꿔주면은 우리 시스템이 꼬져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네. 12시 넘으면 이걸 바꿔놔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홈페이지 쪽으로는 접속이 별로 없으셨구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펀더멘털적인 거 여러분들이 뭐, 야, 이거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성장성이 좋대. 그거는 필요 없어. 성장성이 좋은 거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게 아니야. 박순혁이가 아무리 악을 쓰고, 억지를 부려도, 선대인이가 아무리 구라를 쳐도, 2차전지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주를 받았다? 뭐, 44조를 받았다? 시가총액이 지금,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에 주면 되잖아요. 시가총액 20조, 30조씩 하고 있는 애들이 그 수주, 5년치짜리 그 수주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환율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납품 규모가 변경이 될수 있어요. 분명히 써 있어, 공시에도. 걔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장주인데, 바이오도 성장주고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럼 뭐 조목조목 따져요. 매출이 어쩌고저쩌고. 아,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가에 다 반영이 그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느냐, 수급은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그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이느냐, 그도 저도 없이 고점 대비 거래대금 10분의 1, 20분의 1 토막으로 밀려나 있으면 그건 안 보는 게 맞아요. 그건 무조건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초등학생 애들도 아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근데 그런 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 그래서 얘도 맹신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얘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일 기준에 당장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이런 크기의 거래가 터질 때 매직 시그널에서 매주 신호 나올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도 무너졌어요. 은봉 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래를 수반하고 이 거래 1,000만 주 수준의 이 거래를 수반하고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넘긴다. 넘길 수 있다. 고점을.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넘길 거야. 그랬더니 오늘 기준에 은봉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 땡큐 합니다.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 이건 장악형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패턴의 기준에서는 변형형의 기준이고 장악형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길 넘겼죠. 도지 이후에.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인 거야. 그럼 그 다음날의 기준에 이제 거래가 또 터지길 기다리는 거야. 이 거래가 터지고 넘겨야지. 거래가 터지지 않고 넘기면 저거는 뭐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거래가 빵빵빵 터지면서 움직인다는 거는 누군가는 윗방향으로 매수를 강도 있게 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그게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면 땡큐하다는 거지. 왜? 유통 물량이 없는 애에 대해서 계속 잡아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을 잡아갈 수 있다. 다만 오버나잇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맞는 비중 조절하시고 혼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잘하실 자신 있어요? 그럼 혼자 하셔도 돼. 윤종두한테 야 머슴 일로 와봐 돈 줄게. 야 내가 어딜 가서 봤는데도 윤종두 같은 분석을 해주는 쪽은 난 듣도 보도 못했다. 진짜 멋쟁이다. 어? 내 재산을 윤종구는 지켜줄 수 있겠구나. 남들은 박순혁이는 야 이게 거품이니까 사지 말라고 헛소리 찍찍하는데 지가 부채도사야? 얘가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요? 윤종두도 당장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더 월등한 양봉으로 형성될지 안 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전화해봤어? 연기금한테 전화해봤어? 연기금이 때려 사주든 외국인 때려 사주든 그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지 그냥 얘가 올라가? 못 올라가.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는 거야. 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장 끝나고 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봐요? 900만 주,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놨다고 친다면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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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 수익을 잡아내신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현재 기준에서 결론은 이 종목에 대해서 900만 주의 기준을 두세 노부틱스를 잡아드렸다면 이게 시가총액 순이에요. 다섯 종목 중에서의 시가총액 순이. 900만 주 대비해서 동시효과 소문나 있어 안 나 있어 나와 있죠. 9만 주 이상의 동시효과 물량이 실려야 돼요. 그러면 9만 주 이상의 동시효과 물량이 실리면 솔직히 2, 3% 이상의 갭상승이 나와요. 그럼 벌써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9만 주가 터지면서 보합으로 시작한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9만 주란 물량이 굉장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9만 주하고 지금 주가 9만 원 수준짜리 9만 주하고 완전히 달라요. 동시효과부터 9만 주 터지면 9만 원 치고 9, 9, 81, 8, 80억? 동시효과부터 100억 돈이 터져? 하루에 1,500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지는데? 응?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1%가 터지는 순간 얘는 또 갭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음봉이면 차익실현. 양봉이야. 양봉이 유지되려면 9시 10분에 10% 얼마? 90만 주가 터져야 돼. 90만 주가. 9시 반까지 180만 주가 터지고 양봉, 10시까지 270만 주가 터지고 양봉. 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조금 무거워요, 솔직히. 저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강도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진짜 막 개장수부터 2, 30만 주 들어오고. 그것도 맹신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도 한 방에 2, 30만 주 매수하다가도 50만 주 매도로도 바뀌고 합니다. 어? 그건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장 끝나고 500만 주 터졌다. 이게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시려면 저런 걸 다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독립하셔야 돼요. 우리가 독립 한두 명을 하셨겠냐고. 독립을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 고객이 몇십만 명 있어야지. 활동을 20몇 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현재 기준의 기술적인 목표 주가는 얼마다? 11만 원을 설정해 놓고 있다. 기술적인 목표 주가니까 그 추세 추이가 강화된다면 그렇게 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거래가 중단되지 않으면 뭐가 우리 전량차익 실현인지 뭘 자꾸 그걸 몇 번을 물어봐. 잘 모르겠어요. 과금 마시고 오세요. 말씀드리잖아. 뭐 윤종도는 뭐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뭐 어? 성구하러 나온 사람인가? 박순혁이 나쁜 놈이 쥐가 선대인이 나쁜 양반이 쥐 자기들이 뭐 시장을 무슨 뭐 쥐들 뱃속을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USB 말도 안 되는 내용 갖다 집어넣어놓고 남의 것 도서 짜집게 해놓고 그거를 몇십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만 것만 팔렸어도 몇십억의 수익이 난 거야. 지금 박순혁이는 지가 산 거 손실 난 것도 상관없어. 내버리신 거 아니니까 그 반토막이만 남아있는 거고. 응? 아주 나쁜 인간이지 그게. 선대인이 동시접속사술 그 기준에서 유튜브에서의 쥐들은 배부르면서 쥐들 집을 팔아가지고 2차전지 몰빵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낄낄 웃어가면서 나쁜 자식이 그냥 낄낄 웃어가면서 아유 요즘에 사모님이 좀 그만 사라고 해서 에이, 내가 눈치를 봐.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감히 말장난을 치려고 어린 녀석이. 저보다 어리니까 뭐 어린 녀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맞장 토고 증권사 애노라고 붙여주세요. 3%에 연락해가지고. 애널 분들이 그런 하접지 않은 애들하고 맞장을 하겠냐고. 윤정도하고 하자 그래요. 지능 검증된 거 하나도 없지만 윤정도는 실전 투자들이 7번 우승했잖아. 우리나라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 증권사 다 들어갔잖아. 대학 가서 강의했잖아. 23년 동안 방송하면서 대형 우량주만 기준 잡아서 최고점 다 잡아드리고 다 했잖아. 오래오래 봐야 아주 그냥 방송하다 말 함부로 하면 뺨싸대기를 때려버리지.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만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잖아요. 속지 마시고 2차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2차전지 가지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는 기술적으로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십시오. 그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왔으면 끝나는 건데 그 정신병자가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속는 분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자, 여기까지를 두산 로보틱스의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